23번이요.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도 딱 보니까 부분분수와 관련된 것 같네요. 그지?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AN은 N의 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 N,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주어진 식을 보면 얘가 A2 플러스 A4 플러스 그래서 A2N이니까 중간에 항이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얘를 지금 일단 AN을 쓸 때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A2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을 처음이니까 써주자. 이렇게 쓰고 4분의 1 어떻게 써요?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4 다음에 6 나오겠지? 그럼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또 나오겠네. 아, 좀 뭐가 지워지네. 그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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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남겠어요? 2n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바로 앞항과 뒷항이 뒤에 항에 여기 얘랑 얘 그러니까 앞항의 두 번째와 뒤에서 오는 항의 첫 번째가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진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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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워져. 그래서 10 이런 형태인데 분모 2분의 1로 다 묶어주고 결국 남는 건 뭐겠어요? 맨 앞에 첫 번째 2분의 1 남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마이 2n 플러스 2분의 1만 남고 그 다음에 분모 10인 형태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붙들어 볼까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4분의 1분의 10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40 이런 값이 나오겠다. 부분분수는 어느 정도 나열을 하면 식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분분수는 얘는 뭐 다른 거 없고 나열 이게 힌트다. 나열. 네.